그래도 소년 된것 같던데. 아무리 그래도 소년 된것 같은데 어떡하죠? 성경에 6일 창조라고 그러고. 복음 이거는 난 연구 못한다 할수 있는데 6일 창조 못 믿겠는 거예요. 왜냐? 그래도 수학연 가면 된것 같아요. 이거 어떡하죠? 그래서 이런 강의를 하려면 이제 제가 하루에 2시간씩 해서 20주 정도는 해야지 이제 다 되는데 그게 못하니까 그럼 이제 5분, 10분 안에 끝날 거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공룡 엄청 오래됐다고 알고 있잖아요. 공룡 미이라 발견된 거 아세요? 혹시? 들어보신 분? 관심 없으신 분? 공룡, 근데 이게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룡이 미이라가 여러분, 그 이집트의 미이라 5천년이었잖아요. 5천년, 3천년, 4천년. 얘는 지금 3천년, 4천년이 아니라 75억 년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맞나? 아, 7,500만 년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미라가 어떻게 나? 근데 미라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썩는 게 아니라 뭐 썩은 없어지지만 썩지 않더라도 분자 자체가 디케이라고 그래가지고 분자 자체가 이렇게 없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 남지가 않아요. 근데 공룡 미이라도 발견됐어요. 그대로. 그런데 짧은 공룡이긴 한데. 원래 이런 공룡. 이게 그대로 다 발견됐어요. 그 다음에, 공룡, 이제 이거는 예전에 이제 몇년 전인데 제가 어디 학회에서 이제 기조연설을 하는데 그때 기조연설 두명 있어요. 앞에 이제 좀 백인 할아버지랑 저랑 기조연설을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마치 요거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잡담하면서 얘기했는데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 이제 이런 티렉스 이런 거에 그 뼈를 잘라보니까 뼈를 이제 해서 이렇게 칼슘 제거하고 딱 보니까 거기 핏줄도 발견되고 이랬다는 논문인데 이 사람이 이제 스토리를 얘기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티렉스의 이제 그 넓적다리뼈가 이만하거든요. 이 방만 해요. 이제 헬리콥터를 부른 거예요. 헬리콥터를 작은 거 가져왔네. 도는 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어떡하지? 이거 실어야 되니까 마침 밑에 못 싣게 돼 있나 봐요. 객석에 뭐 작은 옆 거네. 실어야 돼. 작은 거예요. 자르니까 이제 파편이 생기니까 그거 해가지고 그 요거 심심해서 한번 과학자들이 이제 정제해가지고 해봤더니 난리가 났죠. 네, 이런 거네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이거 안 믿어요. 이거는 수십억 년 이게 이제 7,500만 년 됐다고 하는 건데 이 핏줄이나 뭐 썩티슈가 남아 있을 수가 없고 핏줄로 보이는 거는 거기 미네랄들이 지나면서 그 돌들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만든 이런 거다 이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근데 실제 핏줄이에요. 뭐 확인됐어요 다. 그래서 이런 거 실제 핏줄 이게 미네랄들이 가면서 지나는데 여기 적혈구까지 어떻게 있죠? 네? 적혈구 있고요. 이거 이제 전자현미경 사진이고 여기도 이런 건 이제 그 저기 뭐죠? 그 신경세포. 유전?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 결론이 이 논문의 결론 뭐냐면 공룡의 소프티슈 중 일부는 6,500만 년이나 된 화석에서 발견되었는데도 그 원래의 유연성, 탄력성, 회복력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왜 그런진 모른다. 우리는 뭐예요? 6,500만 년이 아니란 얘기지. 노아 홍수 때 미친 애들이지. 이러면 이게 설명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요거를 고정을 해놨어요. 6,500만 년. 그래서 요거 6,500만 년 아니라 그러면 쫓겨나요. 그래서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런 일이.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유연하고 활력하고 회복 왜 그렇지? 이게 사이언스란 저널에서 예상에 참.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건 네이처에서 나온 건데 여기 뭐냐면 뉴클리어 세포 안에 세포핵까지 발견됐어요. 세포 안에 이제 이 공룡이 어디서 채취해서 어떻게 다 보여진 거고 그래서 촥촥촥촥 하니까 요 이제 세포 안에 세포핵 여기 보면 요게 이제 지금은 이제 다 사그라져서 없지만 여기에 이제 DNA들이 있었던 흔적들이 이게 DNA가 아니라 뭐죠? 크로모솜. 크로모솜이란 게 DNA가 있다가 세포가 분열될 때쫙 만들어지는 게 이제 크로모솜이에요. 여기 XY 염색체 이럴 때 그게 크로모솜인데 그런 걸. 그래서 여기도 이제 결론. 여기 이제 요 내용인데 결론이냐면 공룡의 DNA가 어떻게 DNA가 왜냐면 DNA의 반감기를 500만 년도 봐요 수학적으로.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반감기란 경우는 decay. 그래서 10개의 분자가 있으면 5개로 줄어드는 기간이 500만 년. 그래서 감쇠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썩는 게 아니라 진짜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500만 년 지나면 반대고, 또 500만 년 지나면 또 반대고, 반대고 해서 사실은 한 5천만 년 지나면 없어져요. 다 없어요. 근데 이건 5천만 년이 아니라 7,500만 년 된 거잖아요. 있으면 안 돼요. 있어도 거의 발견이 안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이 발견된 거예요. 그냥 이만큼 이게 아니라 너무나 많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공룡의 DNA가 화석화된 티슈 안에 보존되어 있는데, 이것도 뼈도 아니고 티슈. 쫀득쫀득 티슈. 실제로 찌독쫀득한 거. DNA가 어떻게 수억 년의 기간이 지나 화석화된 티슈 안에 보존되는지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둘이 건지. 이래요. 네, 이런 겁니다. 네, 다 이래. 다 이래. 이런 거 한 연구자 중에 일부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했던 사람이 있다가 제가 집중 포화를 받아가지고 숨었어요. 네. 꽃을 열어놓는. 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세계관이에요. 이 세상을 이 세상에 과학자들이 해놓은 거니까 다 맞을 거야 라는 가정을 하고 보면 아까 같은 진화론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되고요. 성경으로 보면요. 성경적인으로 얼마든지 해석이 연대 문제도.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강의 그 커브에 강의 안 한 게 이제 연대 그 레이디오 아이소토 디케이 그다음에 우주론을 안 한 거거든요. 두 시간 가지고 할 거 없어도 안 거기도 하고 여러분 다 주무세요. 그러면 그래서 혹시 이렇게 좀 내가 정말 한 하루에 4 시간씩 한 이틀은 들어보겠다 하면 제가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힘들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지금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지 진화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되셨어요? 네. 그동안은 그냥 믿었지만 좀 더 논리적으로 확인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보는 거 이게 뭐죠? 파리의 모기. 네, 모기 중에 한 종류랍니다. 네, 모기 눈 보신 적 있나요? 여기 눈 모기 눈. 징그러워요? 아, 난 이쁜데? 이쁘다고 그럴 줄 알았는데. 징그럽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그것도 편견이에요. 네? 편견을 버리고, 뭐만 봐봐요. 와. 저는 이제 모기를 보는 건 아니지만 모기가 싫어요. 나만 물어. 아까 그 눈을 다시 또 나도. 그 질문이 있는데요. 네. 여기 이 색깔이 리얼 색깔인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채색이에요. 채색. 채색한 거죠? 네네네. 네. 네. 리얼은 흑백이에요. 왜냐면 SEM 그 전자미경 흑백으로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조도, 감도 이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건 그냥 채색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 모기 아까 침, 모기 침 여러분 너무 싫어요. 이거예요. 자, 이 침을 보면 여기도 다 이렇게 털들이 있습니다. 이야, 모기 혀. 그다음에 이건 모기 더듬이. 더듬이에 또 털이 나 있고. 그 털에 또 털이 있어요. 모기도. 모기를 여러분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다음에 모기 보면 한번 자세히 한번 봐주세요. 자, 얘는 볼까요? 모기의 발. 발톱. 요 발톱에 보면 다 비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 요게 보면 10 마이크론이에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좀 야들야들 한번 한 50 마이크론 되고요. 저처럼 두꺼운 사람은 100 마이크론 되거든요. 제 머리카락을 여기다 두면 이게 제 머리카락이에요. 하나. 네, 기둥. 요게 그 사이즈예요. 엄청 작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를 보니까 또 이렇게 무슨 나뭇잎처럼 있고 여기를 보니까 또 이렇게 되고 끝이 없이 계속 이어져요. 이러한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하나님이 만드신. 그래서 나비도 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아마. 잠자리도 좀 다르게 보이실 거고. 벌? 벌은 아니지만 벌 비슷한 파리는 아닙니다. 많이 미쳐요. 20년 전에 저희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이제 어떤 그 뉴욕의 무슨 의대 교수 중국인 가족하고 이제 동물원을 저 브롱스였나 하여튼 뭐 그래서 주에 갔는데 이렇게 쫙 그걸 딱 보더니 와 하나님의 창조를 보라 뭐 이런 들었어. 오 크리스천 좀 이래야지 이걸 보면서 아 수억 년의 세월이 진화됐구나.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 말미잘 이게 뭐지 저 해파리 이렇게 못 만듭니다. 아무리 과학이 해파리도 그럼 가지가지. 그러니까 뭐 이제 진화가 그러니까 소진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화란 단어를 보통 이 속세에서 소진화 지진화 이렇게 헷갈려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창조론자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변이, variation, 변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해파리 내에서는 다 변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변하고 환경에 따라 변하고 뭐 유전적으로 변하고 다 변해요. 근데 해파리가 뭐 두꺼비가 된다든지. 해파리가 뭐 올챙이가 된다든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거를
대진화 또는 매크로 에볼루션이라고. 매크로 에볼루션은 관찰된 적이 지난 인간 역사에서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그 다음에 여러분 뭐 고래 진화, 고래가 뭐 육상에서 시작해서 바다로 들어갔다면서 이렇게 박물관 가면 이렇게 순서대로 늘어났잖아요. 그게 순서대로 늘어놓은 게 화석이 순서대로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는 얘가 A가 발견되고 여기는 B가 발견되고 C가 발견되면 요게 요 다음하고 이렇게 모양 비슷하네 해가지고 박물관에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화석이란 것은 그냥 널려 있는 거를 고생물 학자들이 그것을 모아가지고 자기의 어떤 세계관 렌즈에 맞게 배열을 한 다음에 그게 이제 교과서에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대진화는 없어요. 발견된 적이 없고 관찰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네이클로버 해파리라고 합니다. 뻥이에요. 물고기. 이런 것도 다 그 뒤에 그 이제 이것도 그냥 뭐 진화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생기 간단한 게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여러분 세포 안에 이제 그 크로모솜 있다고 했잖아요. 그 크로모솜을 푹푹푹 이렇게 실타래처럼 막 돼 있는 걸 풀면 거기에 이제 DNA가 있거든요. 그 DNA에 우리 몸의 설계도가 다 있어요. 그 설계도에 노란색이고 얘는 이렇게 생겼고 얘는 성격이 이렇고 얘는 눈이 빨간색이고 뭐 파란색이고 이게 정보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물고기들이 자기 DNA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 DNA에 따라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 니모도, 얘도. 예. 이런 물고기. 깨부락지. 이거 어떤 여학생 보여주나? 아우, 징그러워 그러는데. 형견을 버리시라니까요? 색을 보세요, 얼마나 이쁜가. 얼마나 이쁜가. 예? 아, 깨부락지 얼마나 이뻐요. 성개구리. 예. 예. 얘도, 누구죠? 카멜레온. 그죠? 아이고, 신기해요. 이게 무슨 팬다라고 그러던데? 레서 팬다 맞죠? 레서 팬다 이런 새들 저희 집에도 자주 오지 않나 얘? 아니요? 몰라 난 애들 얘가 오더라 아 얘가 오나? 네. 네. 공작 그 다음에 식물도 신기해요 여러분 보면 이 바오밥 나무 이런 게 이제 식물 씨를 이제 확대해서 그 전쟁으로 찍는 거예요 신기해요? 이거 몇 년 동안 이렇게 놔뒀다가 땅에 심으면 여기서 먼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에 안에도 세포 하나 안에 다 DNA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DNA가. 그게 뭐예요? 몸의 설계도. 그래서 이 설계도에 따라서 얘는 처음에 쓰지만 나중에 여기에 대한 설계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설계도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씨도 보면 엄청 신기해요. 각각 다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설계도가 어떻게 진화가 되죠? 진화가 됐다고 쳐. 수억 년이 아니라 수조년이 어떻게 주어져가지고 진화가 된다고 쳐요. 설계도가 진화가 돼요? 우연히 이런 설계도를 갖춰요. 참, 사실은 이런 거를 과학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걸 그대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동정녀의 탄생과 죽음, 그 부활을 믿는 것보다 한 5조 배 정도 더 강한 신앙으로 믿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눈이 가려워져 있어서 그래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 시작.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것.